맞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.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반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.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딱 뵀을 때 눈, 코, 입 다 정말 예쁘시지만 이렇게 웃으실 때 치아가 진짜 그 치약 광고 모델처럼 정말 가지런하고 너무 예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맞아요. 우리 집 양반이 내 치아 보고 반했잖아. 어머니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정말 그러셨어요? 처음에. 표정이 좋아지. 키 크고. 네, 맞아. 그리고 치아가 가지런해가지고. 네, 천연 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하얀 아사 옷에다 이빨 이렇게 등에 찍은 사진 없어졌어 어떻게? 살짝 없는 것들. 근데 그 사진에 반했대. 사진에 반했대. 보여줄게요. 와, 앨범을. 어머나, 얼마나 아내 자랑이 하고 싶으셨으면. 정말 오래돼가지고. 어머님. 이 결혼 사진이에요? 네. 너무 멋있다. 선남선녀다 진짜로. 와, 진짜 선남선녀네요. 아니 진짜 입이 쩍 벌어져요.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. 그냥 저는 그 대전에 있는 개인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 그 딸이 우리 병원에 또 간호사로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딸의 어머니가 참 좋은 남자가 있다. 또 선을 봐보라.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냥 말수도 좋고 또 잘도 생기고 그냥 또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. 뭐 좀 만나다가 아 결혼하면 괜찮겠다 하고는 결혼을 했어요. 결혼 37년 차 부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? 젊은 시절부터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편. 요즘도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굴삭기 운전부터 출장 용접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남편 출근 후 어머니가 편치 않은 몸으로 뭔가를 하시려나 보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드라이버. 진짜 힘드네. 요즘은 집 앞 창고에 다녀오는 것도 힘에 부치답니다. 두 집을 이어주는 툇마루는 예전부터 아이들 놀이터이자 어머니의 작업 공간이었는데요. 그 배실을 이렇게 짜놨지 다 바는 거거든요. 오, 부순 게 맞네. 지난해 직접 농사지은 매실을 일일이 까고 씨를 빼내 절여둔 어머니. 매실 절임에 손수 만든 고추장 양념까지 더하면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고추장 매실 무침이 되는데요. 근데 두 분이 드시기엔 많아도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? 또 친동생 셋. 그 학교까지 따라다녔어요. 또 막 소풍 가면 김밥 싸주고. 시동생들 학교를 가? 등록 갖다 주고 학교 선생님이 또 뭐 호출하면 또 시동생이 또 학교도 가고. 어머니가 그때는 잘 못하시고 또 내가 젊은 게 김밥 같은 거 많이 싸서 보내고 둘 시동생들이 좋아했어요. 그렇게 싸서 주면 신맛을 장녀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안팎으로 챙길 사람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커졌다네요. 아유 세 통이나 들어가네. 저번에 미국에서 온 애가 이거 매실을 좋아하거든요. 그 미국은 없으니까 달라겠는데 깜빡 모르고 안 줬어요. 방역 나가면 어? 매실 나는 왜 안 줬지? 하고 서운해하다가 반찬 하나에도 정말 많은 추억과 그리움이 담겨있네요. 밑반찬도 만들었겠다.
본격적으로 전역 준비를 하는 어머니. 3남매까지 출가시킨 이후로는 남편 출퇴근 시간과 취향에 맞추어 음식을 만들고 있다네요. 바깥에 가서 안 끓어요? 끓어요? 저 무슨 튀겨지? 그 고등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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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고. 그 윤영 아저씨가 호두나무 몇 개 심어보라고더라고. 그 옆 자기네 집 옆으로 해서 같이 심어서 따면은 팔로는 자기들이 해준다 그러는데. 그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뭐. 어떻게 해요 관리? 당신이 이제 누가 해? 난 바쁘고. 바빠도 뭐 쉬는 날 있으니까 조금 나무 잘라주고 땅은 아깝고 뭐 수확은 없고 어렵기는 하고 다리는 아프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. 누구 할 사람도 없고. 난 다른 게 바빠갖고 일 때문에 어떻게 해. 술 먹는 시간이 하겠다. 남편이 바쁜 걸 뻔히 알면서도 넉넉지 않은 형편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농사. 또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해요. 과거 아내를 위해 복숭아 과수원을 포기했던 남편은 행여 아내가 지금보다 더 아플까 농사라는 말만 나와도 예민해지는데요. 아내도 그런 마음은 잘 알지만 불규칙한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어 늘 애가 타는 거죠. 반찬 되게 많네. 어라? 그런데 두 분 싸운 것도 아닌데 너무 떨어져 앉으신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두 분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세요? 대각으로 앉으세요? 그 여기다 또 다리를 얹어야 돼요. 다리, 내 다리, 다리 아픈 게. 뭐 맛있네. 아픈 다리가 부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네요. 앉은 거리는 멀어졌지만 두 분의 마음 거리는 37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데요. 사교전이야. 미팅 거기 걸렸죠. 내가 빨리 오야지. 그거다고 이거도 그거 갖고. 이름 하나 말. 언니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네요. 에 많이 도와주셔. 이런 데는 청소 잘하지. 닦아지 다 닦아줘. 청소 때는 바빠서 부딪혀 아빠다. 일어 일어야. 그리고 해주려고 또 남자가 자존심을 안 했지 뭐. 근데 이제 계신데 한 10년 됐어요.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남편의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은 집안일을 할 때도 잘 나타나는데요. 우와, 바닥에서 윤이 나네요. 먹었어. 잠깐만 지가, 잠깐만 지가봐. 제발 꾸며야 거. 투박하지만 따스함이 느껴지는 남편의 마음. 남편은 아내가 아픈 게 모두 자기 탓만 같아 늘 안타깝고 미안하다는데요. 내 탓이라고 해야지 뭐. 어머니 이렇게 되신 게요? 그때 바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해서 알았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 애들 키다 보니까 생각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. 마음이 있어도. 힘들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이제 사는 것이 서로 이제 이게 남편도 또 내가 남편 의지로 사는 거예요. 그냥 나는 마음이 항상 내 집 있고 그냥 자식들 있고 그냥 힘들만 살아가는 거예요. 이제 나는 먹고 늘 가족 뒤에서 조연으로 살아야 했던 두 사람. 황혼이 된 후에야 서로를 돌보게 된 부부는 맞이라는 책임감으로 긴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. 어머님 그 친정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우리는 딸만 5이에요. 어머님이 몇째예요? 큰딸. 그럼 어렸을 때는 어떠셨어요? 그 어렸을 때는 네. 이제 그렇게 계속 친정 아버님이 네. 이렇게 몸이 편찮으셨는데
한 2년을 이제 돈을 못 벌으셨죠. 한참 젊을 때잖아요. 아이고. 이제 우리가 딸들이 기로에 섰어요. 차라리 나는 대학을 안 가고 그 간호조무사 뭐 그 학원을 다녔어요. 바로.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. 거기서. 돈 월급타면 이제 그 집 뭐 집으로 갔죠. 동생들 엄마한테 이제 보내고.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거죠. 그럼 나머지 동생분들은 그러면은 다 대학에 진학을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의대를 가라고 조선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. 네. 밑에 동생들 뭐 간호대 나오고 또 하나는 성악과 음대 나오고. 오, 다 훌륭하신데요. 다 잘 되셨네. 네, 정말 잘 되셨네. 정말 제2의 엄마. 아예 정말 우리 희생해주는 언니. 예, 정말 어떤 너무 존경의 대상일 것 같아요. 우리 엄마가 항상 평생. 저번에 한 20년 만에. 그 미국에 있는 애가 10월 달에 나왔었거든요. 직접 와서 보니까 언니 이게 장난이 아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때문에 영상 이제 그 통화가 왔더라고. 영상 통화 가지고 한번 붙여드려 볼까? 와. 며칠 전 한국에서 작은 언니가 보낸 고춧가루와 깨봉지를. 결혼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 어린 동생들. 그리고 결혼해서는 거기에 또 새 아이들의 시댁 식구들. 저 다리가 남아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쩔룩쩔룩하며 건강한 사람도 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다니며 시댁으로 진정으로 두 거대한 살림을 다 건사하고 다니는 언니를 보며 장녀 그리고 큰며느리구나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. 이제는 수술도 받고 새 무릎으로 미국 와. 사랑하고 고맙고 우리 마음에 엄마가 없으면 언니가 큰 언니가 우리 엄마지. 사랑해. 아버님 왜 이렇게 우세요? 아버지가 왜 울어요? 아버님. 마음이 약해 소리야. 막 자기가 고생시킨 것 같다고 맨날. 아휴, 그래도 동생분이 이게 영상 편지 하나에 어머니 그 젊었을 때 그 인생이랑 이런 것들을 딱 함축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주고 너무 감사하는 게 느껴져서. 너무 가슴 사무치게 잘 알고 계시네요. 그러니 또 우리 어머님은 지난날의 그런 어머님의 노고와 희생이 값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어머님 스스로가 후회되고 그쵸? 그러는 것보다. 아, 동생들이 또 잘해요. 막 리드하고 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앉아서. 그러니까. 지네들이 막 다 하면은 고맙죠.